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도 하면서 상금도 받아갈 수 있는 다이어트 챌린지 게임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체중이 증가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천천히 10kg 이상 증량했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상도 원래는 이런 핏이나고 이렇게 입었었는데 이 대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입었을 때는 잘 들어가지도 않고 지퍼도 정말 간신히 잠겼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중에 이 다이어트 게임을 알게 되었고요. 지난 5주간 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감량을 해봤는데요.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전처럼 원하는 핏은 아직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5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주 한 주 정해진 미션을 따라가며 총 4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감량으로는 2등까지 올라가서 10만원이 넘는 상금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정말 아쉽게 중요하고도 작은 미션을 성공하지 못해서 아차상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하루 30초만 투자했어도 해낼 수 있었던 다이어트 일지 미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에 6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기수에도 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다이어트 게임은 실행 동력 어플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 오픈 카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어플은 앱스토어에서 실행 동력을 검색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검증된 게임 이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게임의 법칙 5가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 1. 매일 체중계를 체크하면 7% 이상의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게임 법칙을 적용해서 매주 체성분 측정으로 몸의 변화를 체크합니다. 게임의 법칙 2.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보다 타인과의 약속을 더 잘 지키는데요. 이 법칙을 적용해서 같은 팀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개인전보다 팀전은 나를 더 행동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게임의 법칙 3. 프로 경기의 경우 홈팀이 원정팀보다 승률이 더 높다는 것을 적용해서 응원인, 추천인을 등록해서 감량률을 높입니다. 게임의 법칙 4. 노벨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의 책 넛지에 돈을 걸고 하는 다이어트 게임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법칙을 적용해서 오징어 게임처럼 상금을 받는 내기의 경우 효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게임의 법칙 5. 자아 효능감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을 적게 해서 성공을 크게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인데요.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런 유치한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임의 법칙들을 적용해서 다이어트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행 동력 어플과 카카오 오픈 카톡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설명드릴게요. 실행동력 어플은 대회 참여 신청을 하고 매주 인바디 또는 체중계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공간인데요. 등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전반적인 대회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오픈카톡에는 대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과 진행자분들이 함께 있는 공간인데요. 진행 시 궁금한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공간인데요. 미션이나 유용한 정보도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활발한 카페에서는 식단이나 다이어트 일지 작성과 같은 미션이 진행이 되고요. 공지부터 소통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비용을 내고 다이어트 업체나 PT 등을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이 다이어트 게임에 참여해보면서 소액을 투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금이죠. 상금은 무려 상위 30%의 분들께 돌아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션들에 성공을 하면 경품도 지급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 일지 작성을 놓치는 바람에 2등에서 밀려 아차상을 받았지만 다른 미션들을 성공하면서 모은 5만 포인트로 그 다음 기수에 또 재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다이어트에 도전했다가 포기하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고 멋지고 건강한 몸과 상금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음 기수에는 제가 1등을 해볼게요. 또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수면 패턴과 식단까지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삶에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도 이 다이어트 대회에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